안녕하십니까. 저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영어, 무역실무, 그리고 대외외환 강의하고 있는 이용훈 권사입니다. 자, 먼저 드디어 올해 2023년 관세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마음고생, 그리고 몸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당분간은 모든 걸다 잊어버리시고 좀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드디어 문제가 공개가 됐고, 뭐또 여러 설왕설래들이 많죠. 아, 문제가 어떻다. 아, 이런 문제는 어떻다.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뭐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올해 나온 문제에 대하여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또 이제 내년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실무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뭐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그래도 좀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중간 정도인 것 같고, 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강조 드렸고,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출제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따라오시고 모의고사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30점 문제. 자, 이번에 일단 인코텀즈에서 30점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추심에서 20점 문제가 나왔고, 또 이제 운송인데 UCP죠. UCP에서 또 30점 분량이 나왔고, 이제 대외외환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CIS랑 UCP. UCP에서는 거의 나온다라고 공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인코텀즈. 자, 물음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인코텀즈에서 제시되어 있는 규칙의 내부적 조항의 내부적 순서, A1부터 A5까지, B1부터 B5까지 조항의 명칭. 구문까진 좋아요. 구문까진 좋은데, 영문도 안 어려워요. 영문도, 뭐, 구문, 우리 1차 공부하셨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보셨던 분들이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변경한 사항 5가지.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인코텀즈 개정 사항 절대 버리지 말아라. 나올 수 있다.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무난하게,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작성을 잘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FCA 규칙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인도와 위험,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 B6. 자, 우리 수업 시간에 FCA, A1부터 A10, B1부터 B10 다 보셨죠? 다 보셨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인도와 위험, 각 규칙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인도와 위험은 무조건 암기하셔라라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B6 우리 같이 봤던 FCA에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쉽게 작성하셨을 그런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물음 3. 자, 물음 3이 조금 아주 뭐 까다롭다기보다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비용이랑 매수인의 의무 B9. 자, 우리 A9, B9에 있는 내용 전 규칙 다 외우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충분히 비용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세밀하게 암기를 굳이 안 하셨다 하더라도 쓸수 있습니다. 뭐,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 위험할 때까지 그 비용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쓰실 수 있는 부분은, 뭐, 추가 점수를 내가 더 받고 싶다 하면 뭐, 조기 전까지도 쓰실 수 있는 거고, 뭐 수출 통관 관련된 뭐 비용이라든지 정보 제공 협력 비용이라든지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 인코텀즈에서는 점수가 그래도 잘 나오셔야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문에서 살짝 당황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문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안 다뤘던 부분 나머지는 다 다뤘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루고 요 영문까지는 제가 영문을 암기를 빡세게 하세요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대신에 나머지 문제는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 추심 1번, 2번 자 제가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추심에서 나올 때가 됐다. 추심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추심도 여러 가지 테마로 나눠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자 추심의 정의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냈어요. 모의고사에서 냈었고 그리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추심 통일 규칙 처음 들어가자마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추심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수업을 들으셨어도 누구나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쓰실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추심이 안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다라는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자,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쓰시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아마 물음 2가 아닐까 싶어요. 물음이 아무래도 26조 통지 형식과 통지 방법은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물론 수업 시간에 다루긴 다 다뤘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다루긴 다뤘는데 그리고 통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신 수험생분들은 요 물음 2번은 아마 그렇게까지 잘 작성하시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 약간의 불이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3번. 자, 이건 정말 30점 분량 문제인데 자, 물음 1번 특송 분할 선적 해석 기준이랑 여기 분할 선적 해석 기준 31조죠. 그리고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무조건 나온다. 1순위다. 31조. 열심히 공부하셔라. 모의고사에서 진도별 모의고사도 냈고 실전 모의고사도 냈고 계속 냈던 문제예요.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굉장히 어려운 조항이거든요. 요 31조가 어려운 조항인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31조는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번, 4번 요건으로 문장 다 끊어가지고 공부하시지 않으면 모의고사 채점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인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처음엔 잘 못 쓰셨는데 나중에는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음 1번은 정말 뭐 출제 가능성 거의 99% 나온다면 1순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물음 2번 서명 요건 이것도 쉽죠. 그리고 선적의 판단 기준. 자, 선적의 판단 기준도 우리 선적 조건에서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그 UCP 600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물론 도로철도 내수로이기 때문에 그 원본 요건 요 3번에 대해서 우리는 따로 공부를 했어요. 원본 요건, 도로랑 세 가지 딱 나눠가지고 원본성에 대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암기하셔라 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열심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물음 2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자, 문제는 요거예요. 문제는 물음 3 불의의 타 문제고 저는 이번 실제 모의고사 이번 올해 관세사 무역실무 모의고사 문제 중에 무역실무 문제 중에 요 물음 3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실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또 우리 1차에서 약간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열심히 2차에서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 2번에서 그래도 점수가 갈리는 거예요. 문제 3번,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담았어요. 다. 물음 3번 잘 못 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잘 쓰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모른다고 비워두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도 썼어야 돼요, 뭐라도. 영문 뭐라도 썼어야 되고 선화증권 조항 의미 뭐라도 쓰셨어야 돼요, 뭐라도. 0.5점, 1점이라도 맞으셨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물음 3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음 1번, 물음 2번도
잘 쓰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은근히 못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삼을 못 쓰셨다고 해서 얘도 불이에타예요. 불이에타. 너무 내가 시험을 못 본 게 아닌가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솔직히. 솔직히 너무 쉽게 나왔고 당연히 모의고사 때 다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여기 외국환 업무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던 파트죠. 그리고 원산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이것도 너무너무너무 영 이름까지 암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그래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총평 무역실무 문제 그닥 아주 난이도 상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한 중 그냥 영어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 다 공부했던 부분이고 안 한 부분 있었죠. 그나마 안 다뤘던 게 요 물음 3번이랑 요 통지 형식 26조에서의 통지 형식 말고는 그래도 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점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CISG에서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간. 그래도 문제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이 합격 많이 하시지 않을까, 적어도 무역실무만큼은 점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뭐 여러 뭐 다른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아니면은 뭐 혼자 공부를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공부 방식으로 또 공부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당분간은 좀 푹 쉬시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관세사님으로 뵙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로써 2023년도 관세사 2차 시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